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마늘종 찜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늘종은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또 밀가루 발라서 쪄서 무쳐먹는 거 있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런 거 많이 해먹었습니다. 밀가루에 발라서 밥 위에 쪄서 그냥 간장에 이렇게 무쳐서 먹었거든요. 자,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먹기 좋게 자르는데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 딱딱한 게 가끔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딱딱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해놓으면 좀 질기거든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보면 좀 나무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딱딱하게 그런 것만 좀 해결하시면 됩니다. 길이 맞춰서 자르는데요. 오늘 조금 길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씻은 상태고요. 물기가 좀 있습니다. 네, 마늘종을 쓰실 때는 여기까지, 요 끝부분 있죠?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요 안에 그 꽃도 들었고 몸에 좋은 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냄비에다 물을 넣고 채반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씻은 상태라서 물기가 좀 있거든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발려지거든요. 기름에 볶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가끔은 또 이것저것 해 드시다가 가끔은 이렇게 무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까리고추 찜 무침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밀가루가 싫으신 분들은 왜 생콩가루 있죠? 그거 바르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물이 끓으려고 해서 이제 넣고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약간만 쓰겠습니다. 저기다가 국간장과 액젓을요 반반 섞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국간장 2스푼, 액젓 2스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좀 짜거든요. 너무 짜다 싶으시면 물을 좀 섞으셔도 돼요. 그 대신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양념 남으면 한 달 이상은 안 가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짜면 물은 조금 섞으셔도 돼요. 다진 마늘 한 반 스푼 넣고요. 통깨를 좀 넣겠습니다. 여기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반 스푼. 칼칼한 맛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좀 다져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춧가루를 좀 쓰셔도 됩니다. 살짝 쪘습니다. 한 3분만 쪘는데요. 이게 마늘종의 그 매운맛만 없어질 정도로만 쪘는데요. 아주 푹 찌고 싶으면 이 색이 완전 노래질 때까지 찌셔도 돼요.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이거를 꺼내서 그냥 볼에 담아서요. 그냥 둘둘둘 무지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양념을 끼얹어도 되거든요. 이게 하얀 가루가 있다고 해서 안 익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마른 가루로도 이렇게 끓이면 익은 거거든요.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겠습니다. 아, 가지런히 담아서 이 소스를 뭐 찍어 드셔도 돼요. 찍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끼얹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무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게 해서 무치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해도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고 무쳐도 됩니다.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